이제 왠지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맞았다고. 아 진짜요? 네. 오늘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좀 재밌는 질문인데 선생님은 이제 신혜를 받은 지 두 달 된 애동생님이잖아요. 무단은 자기 애인이 바람피면 혹시 알고 있나요?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.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알아요. 아 바로 알아요? 네. 바람피는지 안 피는지? 네. 어떤 상태인지도 보여요. 헤어졌는지 정리가 돼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새로 또 아 네. 그게 근데 선생님과 신혜를 받은 지 두 달 됐잖아요. 예전부터 그게 보였던 거예요? 네 그런 거는 나 여자의 직감인 줄 알았던 건데 남들보다 그게 조금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이때까지 놓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 와요? 그냥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. 갑자기 이 사람의 휴대폰을 보게 된다거나 아, 보고 싶어서. 아니면 그 휴대폰이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빛이 막 나요. 아 계속 눈에 거슬리는 네 그럼 보고 싶어지는 네 그렇게 된다거나 이상하게 관심 없던 차를 보게 된다거나 뭐 그런 아, 차를 보면 뭐가 나와? 그러니까 이런...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증거가 나오고 증거? 네 아, 뭐 평생 저 휴대폰 상대방의 휴대폰 관심도 없다가 그러면은 이게 희진님의 애인들한테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.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게 보이나요?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친구들? 어. 응. 한번 보라 하죠. 아 친구들? 친구들 남자친구도 그 느낌이 와요? 네. 친을 받기 전에는 이제 왠지 한번 봐봐.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맞았다고. 아 진짜요? 네.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점을 보러 오신 분들이니까 제 말을 듣고 그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게 둘러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진짜 오신 분이 너무 안타깝거나 그럴 경우에는 맞습니다. 네. 진짜 그러면은 문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할 때 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? 이게 보이나요?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? 네. 아 끝이 보이는 상태로 시작하나요? 끝이 그냥 스쳐 지나갈지 재미만 볼지 아니면 뭔가 질질 끌려갈지 그런 거를 알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크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거 아는데 좋은 거야. 아~ 근데 그러면 알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. 아~ 네. 그러면 이제 진짜로 스쳐 지나갔을 때 알고 있었으니까 상처는 안 받아요. 그러면 선생님은 그거 따르게 본다면은 이걸 손님들한테 생각해보면 어떤 손님이 오신다면은 그 손님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네 애인인지 아닌지 이건 선생님이 구분을 잘 해주실 수 있다. 라는 말이겠죠. 그리고 어떤 손님 왔을 때 그 사람 당신의 애인이 바람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그것도 구분을 그만큼 잘할 수 있다. 배우자라고 제 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건 애인이야. 이런 거는 거짓말 하셔도 보여요. 와, 선생님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선생님한테 가면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